다음 소식입니다.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. 자기 자본이 2천억 원 수준인 회사에서 횡령액이 무려 1,8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.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가 됐고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 나섰습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이광호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네,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파악해 해당 직원을 고소했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총 1,88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횡령액 1,880억 원은 지난 2020년 말 이 회사의 자기 자본 2,050억 원의 92%에 육박합니다. 회사 측은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주식도 당장 거래가 정지가 됐다고요? 네, 이 상황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인데요. 거래소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 대상이 맞는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15영업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도 최대 30거래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 정지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.